안녕하세요. 셀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AD 오토라이트 다이렉트에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또 이제 오픈을 했다고 해가지고 AD 오프라인 매장에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한 시간 딱 되자마자 이미 다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꾸며놨는지 오프라인 매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유튜버분들이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른 유튜버분들을 만나면은 또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오토바이트 다이렉트 AD 태훈님의 인터뷰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떠고 AD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익숙한 공간일 거예요. 이제 AD 태훈님께서 항상 영상 촬영을 하는 그 공간이고 저희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일단은 여기 2층에 오프라인 매장을 차려두신 것 같은데 2층으로 가서 또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유튜버 분들 오셔가지고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이야. 아 대표님 지금 오래 얼마 만에 지 지금?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일단 여기 저희 채널에 한번 인사를 또 몇 명이야? 와 여기 진짜 대기업 됐구나. 아 대기업이죠. 저희 새하얀 구독자 여러분들 네 너무 반갑고요. 저는 오토그루밍의 페페용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예, 유튜브에서 이렇게 셀프 세차 같은 거를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예, 알려드리기도 하고 뭐 제품 같은 것도 이렇게 사용해 보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애들도 있다는 거 예,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빨에 미친 자 샤인프릭입니다. 일단 세차 감성 사냥꾼이 되는 게 일단 제 목표고요. 요즘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 그냥 유튜브 영상 찍고 올리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말 없이 영상미로 이렇게 막 세차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진짜 네. 보다 보면은 막 힐링되고 진짜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네. 세차 영상 보시면서 힐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샤인프릭님 영상 많이 보시면 아, 예,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슬슬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지금 새알람 채널 나오는데 네. 간단하게 인사 좀 있어주셔서 지금 그런데 또 해? 아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 슬슬입니다.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나와가지고 또 같이 세차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맞아요. 요즘 또 많이 바쁘셔가지고 대기업한테 제가 비빌 수 없죠. 대기업이라고 이제 저 안 불러주더라고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같이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 시간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이제 촬영을 못했었던 거지.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할수록 더 구차해져 지금. 이제 오픈을 하셨으니까 네. 그냥 그거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역광인가 우리? 괜찮나? 역광은 아니죠. 정광이죠. 정광이라고 네. 하나 이걸? 저희 오프라인 매장 오픈을 했는데 저희가 제품 판매보다는 고객들이 오셔가지고 제품 이거 사야 되는데 이거 과연 나한테 필요한 거냐 뭐 이런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제대로 하는 거 맞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희 안 그래도 이제 스튜디오랑 같이 있는 공간이니까 와가지고 뭐 제품 테스트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뭐 회원분들끼리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정모 같은 거 또 해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일주일 내내 영업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주말만 오픈할까 싶어요. 아 주말만? 안 그래도 저희가 가오픈 기간을 가졌는데 네. 평일에는 많이 오셔야 세 분? 아직까지 좀 오시는 분들이 적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일단 주말만 오픈을 하고 좀 활성화가 되면은 차츰차츰 평일로 갖다 확장시키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당분간은 주말만 오픈을 하신다는 거죠? 일단 토요일에는 확정인데 어? 저기 스피더님도 오셨다. 어? 진짜 피플러스님? 뒤에 저 헬멧 안녕하십니까. 저 사진 한 장만. 아, 네, 그럼 좀, 예. 네. 언제 오셨어요? 해비일 정도 있어가지고. 아, 진짜. 어, 목소리 너무 좋아. 네. 근데 저는 워낙 픽플러스님이 유명하시니까. 아니, 아닙니다. 진짜 영상 항상 챙겨보고 있거든요. 저도 영상 봐요. 아, 저희 아시나요, 혹시? 아, 알죠. 네, 세일러님.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자동차 쪽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아. 그러니까 뭐 만난 적은 없더라도 네네. 영상을 좀 많이 보는 편이라고. 실험적인 그런 컨텐츠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게 약간 실험 컨텐츠를 좀 하긴 하는데 빅플러스님 영상 보면서 좀 아이디어 많이 얻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또 좀 주세요, 아이디어. 아, 도망가지 마시고. 아니면 다음에 진짜 기회 되면은 어, 네, 같이 네, 좀 촬영도 하고 싶어가지고. 다음에 진짜 가능한가요? 저희 같이 촬영하는 거? 네, 촬영이 괜찮은 게 컨텐츠가 있으면 저도 한번 촬영장 줘서 끝나고 하고 좋죠. 어, 세알람 채널에 빅플러스님 한번 나오면 진짜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꼭 제가, 네. 제가 명함 하나 드릴게요. 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아, 명함 받았어, 나. 유튜버 분들 모여가지고 토크쇼 좀 진행한다고 하는데 또 감사하게도 저도 같이 껴서 이야기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잠깐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컨텐츠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용품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우리 김 대표한테 야 이거 하나 쓴다? 그렇게 하고선 하나씩 꺼내쓰다 보니까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얼만큼 젖은지를 제가 잘 몰라요. 언젠가 우리 김 대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샤워를 조금 한번 쓰고 버리지 말고 그 세탁을 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니? 이제 이거 우리 돈 주고 사서 써야 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이제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역은 진짜 지금까지 쓴 적 없어요. 소재가 달라서 저를 대신해서 그냥 뭐 재미로 찍은 적은 있는데 진짜 실험에서는 네, 단 한 번도 대역을 쓴 적은 없고요. 근데 촬영하는 세차장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님한테 항상 이제 허락받고 거기 어딘지 혹시 모르겠어. 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위치한 무엇인가 세차장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네, 사장님 되게 좋으신 분이고 혹시 청주에서 오실 분 있다면 한번 꼭 방문 추천드립니다. 조명이 되게 좋아요. 영국 보면 그 버스 있잖아, 2층 버스 진짜 큰 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외부 다 끝냈을 때 그 쾌감? 이런 게 진짜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차 열심히 땄거나 그래갖고 저도 새 차를 좀 시작하게 됐다가 뭐 하다 보니까 좀 재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세차장에 가셔서 거품솔로 세차를 하고 계세요. 오늘 행사 준비한 이유는 그냥 홍보 차원에서 오픈했습니다. 기왕 하는 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이제 갖고 여기 오신 분들끼리도 좀 인사해서 카페 내에서도 아 그때 봤던 뭐 누구누구님이시군요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좀 다음번에 이런 오프라인 행사 있을 때 덜 뻘쭘하게 또 행사장 오셔가지고 인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니까 또 이제 유튜브 활동도 이제 한 5년 차 거의 6년 차 다 돼가니까 그래도 이제 좀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기쁘네요. 뿌듯하네요 진짜. 헤비 듀티 퍼포먼스 그다음에 블렌즈 왁스 중에 페니 블랙하고 2005하고 데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샘플 킷도 있고요. 뽑을게요. 첫 번째 블렌즈 박스 대질 조금이 맞아요. 자, 박상현님. 나가리. 픽플러스님 스피더 사인이 들어가 있는 소화기가. 아, 스피더님이 뽑아주실래요? 강병욱씨. 아! 다섯 개는 저희 샘플킷. 유상민!
행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냥 정신없이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행사 끝나고 정신 차리고 나면은 항상 와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희 뭐 항상 하는 게 세차와 디테일링이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이라는 모토에 맞는 오프라인 매장을 꾸미고 싶어요. 소비자분들도 오셔가지고 제품만 구매하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디테일링 잘할 수 있는지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좀 도와드리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실험 콘텐츠 하는 것하고 같이 출연을 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근데 사실 세알라임이랑 콘텐츠를 하고 싶어도 저번에 서울 올라오셨을 때처럼 거리 때문에 저희가 콜라보를 하고 싶어도 거리상의 제약 때문에 더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세알라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영상도 찍어주시고 뭐 자리도 빛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세알라임 구독자분들 예, 제가 갑자기 엔딩 멘트를 해가지고 좀 의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음에도 세차와 디테일링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는 좋은 영상 좋은 팁 가지고 세알라임 분들이 찾아오실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저희가 아니잖아요. 오늘 세알라임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